자,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수분 조절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카는 세 파팅으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두 판넬로 나눠서 첫 번째 판넬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의 첫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할 거예요. 자, 우리 고객님 그러니까 꽃술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밑에 웨이브만 놓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쭉 펌을 하고 있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쭉. 네, 그러면 꽃술이 볼륨감 있게 생기면서 어때요? 웨이브도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자, 숱이 없는 고객님들은 네, 이렇게 쫙 달라붙는 것보다는 약간 볼륨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펌, 피카에 쭉 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두 번 돌려주시고요. 자, 달아주시고. 자, 곱슬을 이렇게 다리면서 피면서 웨이브를 걸 수 있는 건 이 덮개 활용 때문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또 활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됐어요. 놓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25mm로 자, 수분 조절 이렇게 해주시고요. 천천히. 자, 놓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으로 딱 잡으세요. 그리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잡으신 다음에 결이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서 펌이 걸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25mm예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셔서 끝뜸 들여주시고요.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돌돌돌. 자, 또.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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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려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쭉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 네, 재밌어 보이나요? 네, 재밌어요. 네, 선생님들 열펌 한번 해보세요. 아이롱 펌, 롱 아이롱으로.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들어갔어요. 자, 덮으신 다음에 덮어주시고 돌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또 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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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려주고. 자, 와우, 25mm입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예, 25mm 굉장히 잘 걸렸죠? 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완전 건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25mm예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25mm. 예, 매력 있어요. 우리 피카 아이롱, 예, 롱 아이롱 매력 있습니다. 한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좌측 파트
시작입니다. 수분을 한번 알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옆메인 덮개를 살포시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쭉 가려주세요. 한번 자, 여기도 놓으시고 쭉 가려주세요. 한번 네. 자, 마지막입니다. 놓으시고요. 천천히 쭉 네. 여기까지 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갑니다. 촛뜸 없이 그냥 쭉 들어가셔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하나, 둘, 셋, 넷,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봉이, 네, 22mm, 네, 최대 봉을 활용해서, 네,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다 날아간 것 같으면, 자,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네,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됩니다. 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통기를 잡으세요. 그리고 쭉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한번 놓으시고요. 자, 잡으시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쭉. 네, 이렇게 하면 결도 잡히면서 네, 동시에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잡으시고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촛뜸 없이 그냥 쭉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네, 돌려주시면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2mm 롱 아이롱, 피타 롱 아이롱의 최대 봉 길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펼치세요. 그러시고 나서 수분이 다 마른 것 같아요. 그러면 체크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22mm 뒤에 백홈이 있는데 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그냥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내가 웨이브 걸어야 될 부분은 수습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놓으시고 자,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둘, 자, 놓으시고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저는 웨이브를 완료하겠습니다. 자, 촛뜸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갔죠? 끝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놓으시고 연예인 덮개를 활용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 상태에서 22mm 봉의 최대 봉을 활용해서 펼치세요. 그래서 수분이 다 날아가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완전히 완성되겠습니다. 네, 트리플로 또 볼륨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13mm로 네, 살짝 다시 한번
살짝 됐죠? 이렇게도 뿌리 많이 살죠? 네, 17mm로 더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살짝 다시 한번 45도 하나.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할 거는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피카에 25mm로 자, 수분 한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덮개 아이롱이에요. 연예인 덮개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천천히 웨이브를 이렇게 25mm예요. 저희 피카에 25mm인데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 25mm를 잡으신 다음에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 노돌.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자, 다려주시고. 벌써 수분이 건조된 것 같아요. 자, 25mm거든요.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쁜 도넛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2mm를 가지고 그래서 앞쪽에 똑같이 이렇게 판넬 또 하나 이렇게 더블로 살려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피카에 32mm입니다. 32mm 굉장히 굵죠? 네,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자, 뿌리 한번 자, 32mm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찍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거는 트리플은 피카에만 있을 거예요. 피카에만 있는 예.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 그대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빗을 딱 아이롱에 붙이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슉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다시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붙이기 작전이에요. 자, 돌돌돌 한번 해볼게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피카에 예,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볼륨감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이 32mm에서 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은요 예쁜 이런 도넛이가 생길 거예요. 예쁘죠? 예, 이렇게 하면 얘가 중화하고 나면 이렇게 볼륨감이 생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 머리카락하고 해서 이렇게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끼지 마시고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그 모발이 마르면서 이 부분이 마르면서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올 거예요. 천천히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 머리카락이 아마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나요? 그래서 천천히 계속 돌려주세요. 끝까지 끝,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갈 때까지. 화이팅! 조금만 더, 원장님 조금만 더 빼봐. 더 빼봐. 더. 어, 더. 어, 됐어. 오케이. 거기서 돌려. 잘 올라올 거야. 짧아가지고. 우리 특징은 위에서부터 세 바퀴, 네 바퀴 밟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밑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만 돌리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내려놓고 원장님 끝이 다 들어가야 돼. 글러브 안으로. 글러브 안으로 그렇지. 계속 돌리세요. 계속.
빗으로 했으면 도전했지? 아, 일단 끝이 다 들어가야 돼. 글러브 안으로. 오케이, 수도.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이 글러브가, 이 글러브 뚜껑이 가운데로 오게 해서 이렇게 딱 찍어봐. 그렇지. 글러브 뚜껑하고 맞물리면 안 돼요. 글러브 뚜껑이 가운데.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려주세요. 네,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꼭 잡고, 자, 손을 이 손잡이를 잡고 반바퀴만 이렇게 돌려보세요. 반바퀴 원장님 이 잡고 앉아 이거 빼고 반바퀴. 그래서 다시 찍으세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 그거 다시 한번 꼭 잡으세요. 자, 다시 손잡이 반바퀴 잡고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거 좀 꼭 집어야지. 짚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원장님 이거를 글러브를 이렇게 돌려봐봐. 돌돌돌. 꼭 잡고, 네, 얘만 돌려보세요. 회전. 그렇지. 너무 잘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 돌리고 나면 다시 한번 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돌리세요. 또 꼭 찍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두 바퀴 또 돌리신 다음에 다려주고.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이제 뜨겁더라도 엄지검지로 원장이 이렇게 펼치세요. 이 아이롱에 그 이 열 면적 있죠. 이걸 해서 여기서 원장님 수분이 있어서 수분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돼. 빨리 건조해야 모발이 탄력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놀아야 돼. 놀면 그다음에 어떻게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제자리로 가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빗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쭉 빼세요. 그럼 하나인 거예요. 그대로 빗을 아이비에 딱 붙이세요. 그래서 얘를 살짝만 돌려세요. 돌리면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건조가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올라와요. 여기가 건조가 된다를 조금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다가 자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아이롱을 자 잡으셔서 글러브하고 이 글러브가 요 찍기 안으로 그러니까 이 글러브 뚜껑이 맞물리면 안 되고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열어서 다시 한번 꼭 찍으세요. 그런 상태에서 자 손잡이를 한 바퀴 잡고 얘를 벌리면서 돌리세요. 돌리면서 꼭 그러면 한 바퀴야 한 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잡으신 다음에 돌려도 두 바퀴 아니 얘를 돌리세요 두 바퀴 천천히 천천히 휙휙이 아니고 천천히 한 바퀴 다시 한 번 더 돌려보세요 돌리세요 휘고 돌리세요 됐죠? 이 상태 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꼭 집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바퀴. 네. 천천히 돌려보세요. 엄지 같이. 그렇지. 됐죠? 두 바퀴. 그럼 다시 한번 다리세요. 그리고 얘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엄지검지로 이렇게 그렇지. 얘는 돌리세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내 앞으로 공간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이해되셨죠? 네. 여기 꺾여서 그런 거 같아. 여기까지